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면서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짧아진 환절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 유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날씨엔 시간에서는 독감의 증상과 예방주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이 독감은 일반 감기와 구별됩니다. 평상시에는 겨울철에 계절적인 유행을 일으켜서 발생을 하지만 신종플루 대유행과 같이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반 계절 독감에 준해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고요. 독감 백신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독감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독감 증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통상적인 환절기 독감은 일반 감기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고 고열과 오한, 두통, 몸살, 전신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설사와 복통을 동반해서 설사병으로 오인을 하기도 하는데 인플루엔자 발병 3일에서 5일째에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마른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눈이 빨개지거나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얼마간은 기침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독감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가 기본인데요.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서 호흡기로 감염되거나 손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선 독감 예방 접종이 필수겠죠. 보통 젊은 사람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감기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엄연히 독감과 감기는 다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서 12월이 적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롭게 제조되는 백신이므로 지난해 접종했다고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요. 성인의 경우도 함께 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영유아, 65세 이상 노년층은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요. 영유아나 노인과 거주하는 성인도 접종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보건소나 모자 보건센터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